오케이. 자, 오늘은 몇 분이 나오실지 보시죠. 명, 두, 일곱,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어김없이 심심해서 또 라이브 방송 켰어요. 사실 이 시간에는 뭐 야식 먹거나 뭐 약간 이런 시간인데 본의 아니게 순댓국을 먹고 와가지고 희수 왔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켰어요. 어제 켜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라이브가.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고 오늘 저녁은 순댓국으로 네, 먹었습니다. 갑자기 여기로 와버렸지. 근데 어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딱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무런 질문이 없다가 한 내가 이제 막 나간다고 이제 멘트를 딱 치니까 그때부터 질문을 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 물어보려면 바로 물어보란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게? 예? 바로 물어보세요. 그래 딱 끝날 때 되니까 끝나네? 아이고 지금 빨리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예? 그거 별로 좋은 심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갑자기 막 추워져가지고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춥더라고. 아, 겨울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러니까 내일이 더 춥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일은 더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매진님 막 한다 하면 전화기 드는 그런 심리입니다. 맞아. 정확히 찍으셨네요. 예. 네, 약간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오늘 병원 갔었어. 오늘 병원 가서, 이비인후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가기 전에, 어디 갔냐. 거기. 내과. 내과 가서, 이거 뭐야. 독감 주사 맞고,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하고, 그래서 운동 갔다가, 운동 끝나고, 레슨 갔다가, 끝나고, 바로 왔어요. 네. 요즘 그, 독감 맞아보신 분들 아시죠? 오우, 빡세더라고. 너무 아파, 여러분. 너무 아파요. 아니, 여기, 이렇게 부었어요, 지금. 왼팔에 맞았거든요? 근데 부었어. 엄청 부었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딱 집에서, 어제처럼, 어제 약간 좀, 집에서 막 라면 먹고 막 누워있다가 페인처럼 있다가 와가지고 약간 어제보다는 상태가 좀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상태 좀 괜찮잖아요. 어제보다. 아, 어제, 씨, 막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라이브 켜가지고. 미쳤나봐, 나도. 그죠? TV 안 나오네. 아, 나도 나오고 싶지. 근데 뭐, TV 나올 때 있습니까? 아. 어제보다 시청자 수가 좀 적네. 섭섭하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아주 분위기 딱 끌어올려가지고 텐션 좀 끌어올립시다. 내가 텐션 좀 끌어올리면은 저게 되려나? 런닝맨? 불로 좀 무조건 가지. 런닝맨은 불로 좀 무조건 가서 거품 물고 뜁니다 여러분. 예. 이거 봐, 질문이 없어. 이러다가 내가 나간다고 하면 갑자기 막 그런다니까? 그거 되는 겁니까? 해트삼 찾아봤어요. 아, 해피투게더 재밌었죠. 그래서 재밌었어. 재밌는 얘기. 아, 음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부터 계속 나옵니다. 예. 군대 언제 가시냐? 저 갔다 왔는데요. 공익 갔다 왔는데? 치즈 고양이. 아, 그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였냐면 제가 어제였나 그저께 인스타 스토리에 이만한 덩치 큰 고양이를 한번 올렸어요. 근데 그 고양이 어떤 고양이냐면 제가 원래 그 거기가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장 아주머니가 또 저랑 되게 친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길고양이를 데려온 거야. 5년 전에 4년 전인가 이만한 애를
그래서 내 인스타 갤러리 가보면 그 고양이가 있어요. 그 애기 고양이가. 그 애기 고양이가 그때 그 고양이에요. 요만한 애인데, 너무 귀여워서 진짜 내 손바닥만 했어요. 근데 그런 애가 4년이 지나니까 돼지가 된 거야. 진짜로. 이만해요, 여러분. 옆으로. 좀 걱정되더라고. 또 건강에 좀 해로울까봐. 아, 후드티 이거, 저 이거, 저 여러분, 저는 옷을 안 삽니다. 저는 거의 받아요, 다. 예, 이것도 아마 회사, 우리 회사에서 줬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예. 옷, 귀엽죠? 옷 귀엽죠? 이게, 제가 또, 더불어서 제가 또 연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색깔도 잘 어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오빠는 무슨 색을 입어도 다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점점 줄어. 아, 안 돼. 나가지 마요, 진짜. 씨, 나 지금 누구 나가는지 다 보여요. 100명, 100명에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103, 오케이. 네, 이거 후드티 귀엽죠? 후드티 귀여워. 이거는 느낌이 있어, 좀. 여러분들, 오케이. 계속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오늘도 BTM 잘생겼어. 아, 왜 이러세요. 희수야, 그런 말 하지 마. 강퇴시키기 전에. 정신. 그래서 요즘. 아이, 입술이 살짝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라고요? 나 좀 그럴까봐 나 이거까지. 한 건데, 니베아. 뻘겋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입술에 색깔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이라서 또 니베아를 좀 했습니다. 아, 오빠는 정말 보면 볼수록 구멍이야. 황홀. 아, 이런 거 참 신기해. 그런 거 어떻게 다 생각을 해내죠? 아, 빨개, 빨개요. 너무 빨개요? 오케이. 아, 내 머리카락이 좋아 보인다고. 머리카락이 멋있다고. 아, 이분들 참, 저런 성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번역기를 다 돌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이상형, 아, 그 희수야. 조용히 해주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 제 이상형. 이상형, 근데 진짜 웃긴 게, 막상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다. 좀 키가 좀 큰 사람들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뭐 하냐고요? 요즘 뭐 하냐고 맨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리긴 하는데, 예, 다음 부서는 제가 답 안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바빠요, 사실. 애들도 가르치고, 곡 작업도, 외부 작업도 하고, 내곡 작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좀, 예, 바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 당신의 헤어스타일 사랑, 이거, 그죠? 헤어 좀 괜찮은 건가? 아, 왜요? 괜찮죠. 그리고 제가 키 175, 오, 크네. 키 175 괜찮죠? 느낌 있죠? 느낌 살아있죠?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있네. 이 닦을 때 저 여기서부터 닦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복식 몇 번? 보통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6번 했었어요. 일요일 빼고 다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 갈비뼈도 앞부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막 쪼개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싱을 간다고 치면 일주일에 한 5번? 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4번 가면 너무 찝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코리안 복싱 맞아요. 너무 거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한국 팬분들 만약에 뭐 주변에 뭐 압구정이나 강남 근처에 산다, 금방에 산다 하시는 분들 코리안 복싱 꼭, 예, 추천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희가 제가 사는 곳은 지금 마포 쪽이에요. 마포 쪽. 네. 아 오늘 야식 아는가? 왜냐면 나 밥 많이 먹었어. 아까 순댓국 먹었고 순댓국 먹었어요. 미얀마. 아이고 뭐 참 인터내셔널합니다. 그죠? 참 여러분들이 참 많아요. 뭐 저기 미얀마에서도 오시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예? 건식이 저희 사촌. 사촌 왔네요. 너도 감기 조심하고. 평소에 몇 시에 자냐고. 제가 사실은 평소에 옛날에는 되게 늦게 잤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2시? 2시, 3시? 예. 2, 3시에 자는 것 같아요. 밥 먹었어요. 일본어, 뭐, 일본어 뭐 해줘요? 인도네시아. 아, 일본어 너무, 이제, 일본에서 살긴 했는데, 요즘 진짜 일본어 뭐 아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한 1년만 일본에서 다시 지내면, 아, 좀 아웃풋 될 것 같긴 해, 머리에서. 인도네시아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너무 가보고 싶어. 인도네시아도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가 빨리 풀려야. 근데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며칠 전에 할로윈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잠복기가 보통 제가 알기로 제가 듣기로는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후가 조금 불안해요. 네. 아빠카피르. 아빠카피르. 형, 그렇게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형이, 저랑 되게 친한 형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되게 잘해요. 원래 처음에 저랑 알았을 때도 인도네시아 음식을 하던 인도네시아 음식점의 사장형이었어요. 형 계속 해주세요. 형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인도네시아 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거 빨리 해서 빨리 올려주세요. 똑같이 따라 읽게. 너 무슨 얘기했지? 코로나 얘기. 예. 그래서 2주 후에 어떨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겁나요 사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76명?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긴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증가를 계속 할까봐 그 할로윈 이후로 그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그것만 아니면은 이게 좀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 될까? 라는 의문도 좀 품게 되고 제 나름 많이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불안하겠지만 모두가 불안합니다 진짜. 확진자 엄청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주접? 나 주접 딴 적이 없는데. 없는데. 아, 평생 가는 거 정말 너무 무서워요. 아, 맨날 라이브는 안 하고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연속 이틀 라이브를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저 여행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일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 저 친구들이랑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되게 소원이에요, 소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그것도 이제, 약간 저기 그 동남아시아 쪽 있죠. 베트남, 태국, 이쪽 가보고 싶어요. 예. 네. 너무 가보고 싶고,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진짜 우리들끼리 막 놀고 싶은데, 이태원 할로윈 클럽 막아서 다니지. 그래도 이태원 술집에서 마스크 벗고 많이 놀았대. 아 진짜 클럽 열었으면 정말 정신 나간 거지.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여행을 제일 가고 싶어요. 자유여행이죠. 아예 패키지를 왜 해? 아이 그 패키지 비하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유행이 있겠지만 저는 패키지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오히려 제가 계획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계획해서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 틀에 갇혀서 뭐 액션을 취하는 건 솔직히
제 타입은 아니에요. 아, 대학원 가기 전에, 어유 그럴 수 있으시겠다. 내년엔 꼭 풀리기를 저도 좀 기도를 해봅니다. 패키지 미아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안 챙긴 사람이 해외 명절, 아, 맞아. 저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우리나라 명절도 잘 안 챙기는데, 해외 명절은 잘 챙긴다고. 예. 저도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긴 하네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만 해도, 특히, 뭐, 제 주변에, 이게 이상하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약간 할로윈에 약간 그런, 뭔가, 판타지가 있는 건가?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그 2단계 때? 그때 저희 이제 다 최대한 움직이지 말자고, 최대한 이동하지 말자, 큰 이동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 정책을 하면서 이제 다 안 갔단 말이에요, 사실. 주변에 있는 지방이 이제 집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안 갔어요. 그러고 보세요. 이번 명절에도 안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명절에는 좀 갈만 했는데 안 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할로윈 때는 막 되게 막 엄청 되게 신경 써서 막 꾸미고 막 이런 거 보고 사실 조금 좀 뭐라 기분이 좀 삼삼하다 그랬나?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예. 네. 이럴 때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도 했고 좀 안타까웠죠. 그냥 이벤트만 하고 영업은 했어요. 실내에서 세레파 안 신죠. 네. 신지 않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도 막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코스프레. 아까 저 버킷리스트였어요. 할로윈 때 이렇게 분장하고서 이렇게 길 돌아다니는 거 버킷리스트였는데 이번에 사실은 지금 불편한 현실에 직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았죠. 집에 있었죠. 저도 집콕이에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괜찮겠다. 내년에 한번 해볼까? 뱀파이어? 뱀파이어 괜찮겠네. 저는 그거 하고 싶었어요. 가오나시. 그냥 제 얼굴을 가리고 가오나시를 연기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가오나시. 놀래키고 사람들. 뭔가 가면을 쓰고 싶었어. 어제부터 MBTI 물어보시는데 MBTI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요즘 머리가 반응이 좋네요. 이걸로 좀 밀고 가야 되나? 그 생각도 했는데 드레드 어때요? 이렇게 따는 거 머리 이렇게 주변에서 너무 말려요. 하지 말라고. 나는 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따는 거 손 크기 자로 재보라고요? 자가 집에 자가 있나? 집에 자 없어요. 집에 이거를 어떻게 잘 안 들리면 왜 안 들리지 잘? 여기 막고 있어서 그런가? 제가 좀 가까이 갈까요? 캡처 타임 뭐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캡처 타임 살 빠져서 다 잘생겨졌어요. 아니요 살 안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손 안 커요. 손도 안 크고 다리도 안 크고 다 예, 키에 비해서 크질 않아요. 다. 잘 들린다는데 여러분들
아, 캡처해서 배경 한다고요? 오케이. 알겠어.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 요즘 뭐 유명한 남친짤 막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남친짤? 약간 여기 볼까요? 그 빨리 캡처하세요. 이렇게. 아, 그래도 1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유지가 돼요. 남친짤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던데? 이렇게 보고 막 고기 이렇게 자르고 그런 거 저도 되게 많이 보고 막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근데 나안 되겠어요. 이거 머리 직접, 여러분 이게 머리 직접 한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생머리예요. 펌한 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씻고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머리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웃어보라고요? 아, 그거 너무 민망해요. 내 감성은 이 감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성이 안 맞아. MBTI 검사 많이 해봤어.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MBTI가 근데 I였어요. E는 아니었고. 쪼똥이 잘 있어요. 쪼똥이 잘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턱 깨보라고요, 턱. 이렇게. 진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런 거 하려고 지금 라이브 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서로, 아, 사람들 반응 진짜 오졌네요. 제발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물, 아, 저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실물파예요. 거기 이제 내 지인들은 다 알아요. 내 측근, 내 지인들. 다 압니다. 어색하니까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 왜 그런 거 시켜요. 저는 약간 그냥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약간 그냥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데 이렇게 보고 캡처해서 빨리 이렇게 보고 사실 이렇게 보고 이런 거는 못해요. 응? ASMR. 나 ASMR 잘하죠. ASMR. ASMR. 그 이성재 얼굴 없으신 거. 웃기죠? 저 김래원, 이정재. 이런 거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거 다, 아, 캡처 했어요? 오케이. 됐죠? 캡처. TMI. Too much information? 이거 맞죠? 이거 후디티 정보가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후디티를 벗으면 이게 있어요. 귀엽죠?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후디티 정보예요. 리볼브? 리볼브니까 이거래요.
갈비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에도 이렇게 리볼브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쁜 것 같아요. 스피드 쇼케. 카메라 오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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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쇼케 갔을 때 오빠 실물 봤는데 진짜 카메라가 오빠 잘생긴 못 닮는 것 같아. 그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나 그 스트레스 받아. 왜 이렇게 화면밖에 안 받지? 미칠 것 같아요. 전 진짜 실물이 나아요. 진짜로. 라이브 저장 어떻게 하는 거지? 라이브 저장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실물 어디 가면 볼수 있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안녕하세요. 거기서 저장하면 돼요. 오케이, 나 거기서 저장할게요. 오케이. 여기, 아파, 여기 맞았거든요, 여기. 독감 주사? 너무 아파. 미쳐버리겠어요. 약간, 왕 모기한테 쏘인 느낌? 되게 좀 불쾌해요. 이 통증이 약간 되게 불쾌한 통증이야. 뻐근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해. 아씨. 이봐,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 할말 없어가지고 이게 살짝, 예? 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3명이 들어와 있는데. 보기만 하시고, 예? 저, 오늘 맞아가지고 후유증을 아직 느낄 시간이 오질 않았어요. 오늘 맞았어요, 오늘. 오늘 맞아서 아직까지 갈비뼈 설명했어요, 이수 씨. 소피님 열심히 질문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두분 중에 누구 닮았냐? 근데 나도 그건 좀 의문이에요. 좀 엄마 아빠 되게 골고루 닮은 것 같아요. 누구 하나를, 하나를, 누구 한 분을 이렇게 빼다 박은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조화롭게 잘, 가져온 것 같아요. 동생 닮았다고요? 이분 또, 실수하시네. 걔가 저를 닮은 거죠.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 아시겠어요? 예? 중국 가게에서 뭘 사나요? 턱견자세. 턱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턱견자세. 이게 나야, 차라리 이렇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요, 진짜로. 아이씨. 예, 저도 천주교예요. 저희 집안은 천주교 집안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심지어 내 얼굴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기자님이 훈련소 간다고, 직후 훈련소 간다고 막 이러면서.
그거 보고 다시 매니저는 한없이 웃었던 게 기억이 나네. 천주교 좋죠. 아,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당입니다, 성당. 아, 세례명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체스코. 세례명 제보도가. 아, 감사합니다. 천주교 친구 따라서 갔는데 회계 타임 때 도망갔다고요? 왜? 회계하면 되죠. 어? 회계하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회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라이브 저 또 자주 키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 자주 키게 된다기보다 어제 너무 재밌었어서 예, 키게 되네요. 이게 또 믹스테이프는 안 나와요. 앨범은 나와도 믹스테이프는 안 나와. 최향수, 저는 향수를 잘 안 뿌려요, 여러분.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인위적인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향수는 잘 안 뿌리고 그 뭐라 그러지? 그 세탁할 때 하는 거 뭐야 그거 같이 넣는 거. 너 왜 이러지?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 까먹었어요 지금.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옷에서 냄새 나는 거. 아씨, 맞아. 성님이 냄새. 아, 맞아. 아, 너 왜 이걸 기억을 못해? 친놈인가 봐요, 저. 도라이 새끼인가? 맞아, 성님이 냄새. 성님이 냄새 같은 거를 저를 많이 써요. 향수 집에 많은데. 선물 받은 거거든요. 보면 안 뜯긴 거 보이시죠? 쓰지도 않아서 그만큼 별로 향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되게 무난하게 하는 선물이 향수잖아요. 저희 친구들한테 그래요. 나한테 향수 주지 마라. 나 향수 받는 거 싫어한다고. 차라리 고기를 살라 그래요. 그냥 비싼 거예요, 형? 이게 개 비싸? 이게 개 비싸요? 이거 얼마인데? 나 몰라. 어, 개 비싼 거야? 개이득? 완전 새 거예요. 왜 얼만데 왜 놀래? 몰라요. 그냥 선물 받은 거라서. 황실에서 뿌리는 향수?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황실에서 뿌리는 향수라니. 아, 블락비 멤버들이랑 친하냐고. 네, 친해요. 근데 뭐 주기적으로 보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같이 보면은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죠. 블락비 친구들은 그래도. 아니, 비싸면 내가 써야지. 근데 뭐 사실 비싼 건 말건 당신 얼굴이 명품인 건. 아, 이런 드림 너무 좋단 말이야. 너 어디서 저런 걸 저렇게 연구를 해오시는 거야? 예? 여러분들 116. 어우, 뭐 많이 오시네 여러분들.
114. 그래도 많이 보러 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몇 시쯤 주접신 부러 주접? 내가 주접 떨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아닌데. 나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뭐, 좀 릴렉스하지 않아요? 느낌이? 우태음도 다 거품이야. 엄블리 버블. 아니, 저런 거 어디서 해요? 아, 이정재 주접이었다고요? 아, 이정재, 요즘에 좀 새로운 거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김래원이 아무 노래 하는 건데. 말만 해도 웃기죠. 요즘에 좀 연습하고 있어요. 아우, 재밌어요. 제가 다음번에 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어, 재밌어. 아, 저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인성 가벼운 소리 많이 듣습니다. 거품 아닙니다, 진짜로. Unbelievable. 우태훈은 거품이 아니다. Unbelievable. 아, 좋아. 진짜 하지 마. 아, 저 또 헤어, 또. 예슬이는 나와가지고 또 이러네. 또 판 깨고 가네. 쇼미때부터 판.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딱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네, 딱 일주일 후 얼마 쓰면 일주일엔 월화수 금토일 뿐이야. 목이 빠진 건 오빠를 보느라. 오빠 기억나? 우리 박물관에 조각상 훔치러 갔잖아. 갔다가 오빠가 조각상 아, 주접체. 아, 언어유희 모음. 와, 언어유희 모음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이거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 지금, 빠따로가 16%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또, 끝나야 될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거 하자고, 그거. 여기서 음주방송 막 이런 거 해도 되나? 막 이런 거. 치맥에, 치킨에 맥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음주방송. 뭔지 알죠? 그래서, 그거 뭐라 해야 돼? 나랑 같이 음주를 하고 싶으신 분을 선정을 해서 같이 하는 거죠. 연결해서 같이 마시고.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혼술. 혼술, 혼술 좋아요. 미성년자분들은 일단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영통하는 걸 한번 영상 채팅 한번 합시다. 영상 채팅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잡아 마시고 취해봅시다. 100잔. 100잔 어떻게 마셔요? 에이, 누가 부담스러워서 다들 연결하겠지. 콜라? 콜라? 아, 미성년자들은 콜라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그리고 술을 못 하시는 분들,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콜라 가나? 콜라 가능합니다. 콜라. 오케이. 네,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저장하고, 예. 네. 여러분들 이제 11시가 넘었으니까 빨리 발 닦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Peace.